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 아 진짜. 아빠한테 들어와봐. 좋아. 자. 자, 우리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차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카빈나 차박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저거 주먹으로 맞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아빠. 설명해달라고요. 침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 찍찍이가 있어서 계속 붙어? 이거 모니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설치?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 아 진짜. 자동차 틈새를 메워주기도 하고 저렇게 수납함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길게 누울 수 있어요. 불량일 게 뭐 있어? 사이즈는 딱 맞는 거지? 사이즈에 맞췄겠지. 이 여기 조금 떠 있는 부분을 막아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지 이게 한 이 정도 더 오니까. 아 이렇게 연장? 네. 이게 이것만으로는 이게 길이가 다 안 돼?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 짧아서 얘를 또 연장 이렇게 해준다고. 의자 다 내리고 얘만 깔고 자도 그러면은 충분히 차박이 되는 거야? 가능한데 공간이. 그때 오빠까지 다 누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저 앞에 누워. 아 그래? 이거는 뭐야? 뒤에 지지대. 아 나무판? 지지대라는 게 그러니까 이쪽도 침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맞아? 아, 근데 실제로 의자가 없는데도 이게 튼튼한가? 의자가 없잖아, 여기 뒷부분은. 근데도 이 나무판으로 꽂는 거 어렵지 않네? 아, 세우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붙어 있구나. 신기하다. 차량 보호용 시트지. 테이블 지지대와 맞닿는 트렁크 벽면? 쓰러졌어. 지금 홈을 맞춰야 되는데 오빠 홈이 지금 안 맞는데? 왜 그러지? 아 얘를 끝에다가 해야 되는데 오빠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홈을 아야 아 꽂아. 이렇게 꽂아 홈을. 그리고 걔도 약간 홈을 맞추고. 왜 안 맞아? 뭐가 제작이 잘못된 거 아니야? 제작은 아니야. 제작이 잘못됐다고. 안 맞추고. 왜 안 맞아? 오빠가 못 맞추는 거야? 뭐야, 홈이 또 맞는 데가 있네. 또 이렇게 뒤집어서 하니까 또 맞네. 이거 세울 때 어떻게 하냐? 뭐 이거? 잠깐만. 아 어떻게 치워? 됐다. 괜찮겠어?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다.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이름이 뭐야? 폴매트. 이거 그냥 이렇게 빼면 돼? 아. 이걸 빼야지 얘가 높이가 맞아. 높이가 맞지. 왜냐면 콜매트는 계산을 안 넣었으니까 18이어야 돼. 아 한번 해봐. 펼쳐봐. 아 그러네. 딱 맞네. 타고 왔지? 아 타보세요. 야 조심해. 야 음료. 아. 캠핑용품 들어가야지. 그래 여기에다가 이제 캠핑용품 막 다 넣어도 되고 그런 거 식기로 넣어도 되겠다. 여기다 먹을 거 싣고 가고. 아빠한테 들어와봐. 좋아. 우리 여기서 먹고 가자. 누워봐. 와 돕기 좋겠다. 야 누나 뺏어 먹지 말래. 누나 먹지 말래. 맛있다. 자기. 맛있다. 엄마 제가 왜라고 했죠?
맛있지. 자, 와, 이렇게 처음. 들어가, 저쪽으로 가야지. 어, 카빈나에서 먹어보는, 카빈나 위에서 먹어보는 햄버거. 아, 콜라 한 개 더. 설치 완료. 콜라 한 개 더? 콜라 없어. 콜라. 그거 커피. 그럼. 머리 안 잡아, 똑바로. 난 안 돼, 이게. 머리가 안 되는구나. 누워봐, 이렇게. 가로로. 누워보자. 아니, 여기서 이제 자야 나? 돼. 나. 난 누워줘. 누워봐. 이렇게. 누나, 아니, 엄마가. 알았어, 가로로 누워봐. 봐봐, 되잖아. 오, 됐네. 오, 딱 되네. 윤희는 남아. 나 한번 누워보자. 찍어봐. 찍고 있어? 거지? 자. 나 사이즈 나는 사랑쟁이 이렇게 오 나 다 보여? 엄마 사이즈 아래서부터 엄마는... 위로 해봐 위에 찍어 엄마 사이즈도 찍 엄마 조용히 봐 사이드도 누워야 돼 엄마 보여 나 보여? 어 다는 안 보여 나이든 보이긴 보여 내 사이가 신발 넣는 공간도 되고 나중에 짐 같은 거 짐 넣는 공간도 되고 나 이거 떼버렸어 달려라 달려라 허단 달려 다음 영상에서 첫 차박을 보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